자,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. 메타버스가 아마 이제 이번 신맵에서 가장 좀 어려운 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. 일단 심시티 같은 경우는 가장 별 게 없어요. 메타버스가 다 이런 기본적인 세로 심시티고요. 질럿 세 개로 막아야 됩니다. 뭐 두 개로도 막아는 지는데 조울링이 막아치나?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뭐 세 개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두 개로 막히긴 하는데 뭐 좀 이렇게 하면 막히긴 하네. 근데 이렇게 막으면 어쨌든 링에 세 마리가 때려져가지고 뭐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세 마리 때리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긴 하네. 뭐 그래 일단 질럿 두 마리로 입구는 막히고요. 이런 식으로 다 새로 심시티입니다. 그래서 심시티는 솔직히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네요. 이건. 자 그리고 캐논 러시도 안 됩니다. 캐논 러시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. 억지로 해봤자 드론에 막히고 불리해집니다. 그래서 캐논 러시도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질럿 넣을 자리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토스 입장에서 초반에 뭐 찌르기 하기 좀 되게 애매한 맵 중 하나예요. 이것도 질럿 넣을 뒤에 본진이 뒤에도 공간이 너무 넓고 그래서 캐논 러시도 못하고 질럿 찌르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 러시 거리 같은 경우는 세로가 되게 가까워요. 세로는 무슨 그러니까 서킷이랑 비슷해요. 세로는 가깝고 가로는 약간 멀고 대각 완전 멀고 그래가지고 세로 같은 경우는 링이 나오기 한 10초 전쯤에 그 캐논을 지어야 막을만 해요. 링이 엄청 빨리 오기 때문에 거의 한 25초 이렇게 만에 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 8초 정도 전에는 지어줘야 되고요. 그리고 가로는 오히려 약간 멀어가지고 한 링 나오기 한 3초 정도에만 지어주면 충분해요. 그래서 가로 같은 경우는 13렉 13캐논 충분히 가능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14렉 14캐논 해도 막 저거가 쉽게 달리진 못할 거예요. 가로가 약간 멀어가지고 그래서 뭐 풀업으로 약간 이런 좁은 길목에서 좀 시간 벌어주고 하면 가로에도 14렉 14캐논 가능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리고 대각 같은 경우는 14렉 14캐논 충분히 그냥 가능하고요. 대각은 링 나오고 조금 있다 지워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세로 걸렸을 때가 약간 포지 더블 했을 때 안 좋죠.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이 맵은 그냥 선게이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뭐 이 세로 심시티 이게 길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캐논 포지 더블 했을 때 원서치 안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게이트 더블을 할 것 같고요. 뭐 그 외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맵 특성은 이거 아무래도 이 길이죠. 이 신전 5000짜리 두 개 있습니다. 두 개 있고 이 미네랄 40이기 때문에 한 다섯 번 캐면 미네랄 다 팔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미네랄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 미네랄을 빨리 캐줘야 여기를 좀 장악할 수 있죠. 그래서 저그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빨리 이거 캐가지고 산물을 여기에 먹어야 될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뭐 아니면 커세어 리버 같은 것도 좀 할 수는 있겠죠.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 뒤에서 리버로 공략이 가능하고 여기도 약간 선 비슷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저가 빨리 캐고 오면 되기는 되겠네. 그래서 이 맵은 본인이 어떻게 맵을 해석하냐에 따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저그전 같은 경우는 뭐 지상병력 할 거면 여기 먹고 뭐 아니요 여기 먹어도 사실 수비는 되긴 되거든요. 여기에서
수비하러 가는 동선이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뭐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공격 가기가 애매해요.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커세어 리버를 할 수도 있고 뭐 상대가 스타팅 멀티 빨리 먹으면 나도 여기 두 개 가져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란전 같은 경우는 속옵 셔틀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. 속옵 예를 들면 미네랄 그대로 놔두면서 내 쪽 미네랄만 캐놓고 여기 멀티 빨리 먹으면서 속옵 셔틀 운영하고 상대가 멀티 못 먹게 만드는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타 스타팅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이 라인을 쭉 빨리 가져가고 테라는 여기 이후로 잘 못 치고 나오게 언덕에서 시간 끈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맵이 타 스타팅을 왜 빨리 먹는 게 좋냐면 이 미네랄이 너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뒷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1200원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타 스타팅 먹는 게 되게 관건인 맵이에요.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는 테란전에는 일단 무조건 타 스타팅을 빨리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. 저는. 그리고 미네랄 채취 마지막으로 미네랄 채취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엔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할 게 없어요. 그냥 이클처럼 캐시면 됩니다. 3호 먼저 캐시고 여기 일단 처음에 프로브 나누는 거 자체가 워낙 편하니까 이 3호 6, 7 이렇게 먼저 캐시고 그 다음에 1번, 2번 여기 캐주고 8번 잘 캐고요. 9번, 4번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상 5시도 똑같습니다.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크게 의미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그래서 5시도 똑같고 여기도 항상 말했듯이 프로브 위쪽에서 요거 다섯 번째 미네랄 이거 위쪽에서 캐고 그 외에 3, 5 그리고 9번 이게 잘 캐죠. 여기가 튕겨가지고 그리고 뭐 1, 6, 4, 2 뭐 이런 이 미네랄들은 거의 비슷해요. 캐는 속도가 그래가지고 거의 왼쪽 같은 경우는 그 폴리포이드 법칙을 따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뭐 미네랄 채취에 대해서 요즘 맵은 딱히 언급할 게 없어요. 그냥 폴리포이드 이런 폴리포이드나 이클립스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. 사실상 폴리포이드 따라 한다 보면 되겠네요. 메타버스 그리고 뭐 전진 게이트 요런 데 다 가능하고요. 전진 게이트 여기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서 막 레더에서는 막 이런 데 짓는 애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. 여기도 지을 수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센터 정도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정찰 안 하고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세로 서치를 아마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세로가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심시티 같은 경우는 11시랑 5시는 일반적인 세로 심시티입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포지 읽는 게 뭐 별로 상관없다 하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하면 캐논이 뭐 4개, 5개 이렇게 지어집니다. 약간 이렇게 당겨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파일런을 여기다 짓고 이러면 5개 심시티가 되죠. 파일런을 여기 짓으면 되겠네요. 여기는. 자, 그리고 5시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새로 이런 새로 심시티가 히드라한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 선호하진 않아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캐논이 가장 예쁘게 지어지는 라인은 이거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시인데요. 한시는 일단 뭐 완막 심시티 그런 건 안 돼요. 어차피 이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좀 쉽게 하시려면
이거를 여기다 짓고, 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.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파일럿 여기 이 숲 이 풀떼기 바로 끝머리쯤 여기 딱 짓고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드라곤도 지나갈 수 있고 캐논 숫자도 충분하게 지어지고 뭐 여기에서 진짜 드라곤 키를 꼭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지어도 되죠. 아니면 여기 지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들아 막을 때 쏘죠. 생각에 여기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짓는 것보다 뭐 여기 지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. 제 생각에 여기 지으면 좋은 점은 이제 뭐 1초라도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거. 뭐 그리고 혹시나 여기는 삐끗하면 뭐 잘못 지어가지고 넥서스 못 짓게 되거나 막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위험도 없고 뭐 여기 지어도 괜찮긴 합니다. 다만 이제 포지가 한 칸 위에 올라가가지고 캐논 지을 곳이 약간 부족해진다는 거 정도. 그 외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미리 찍어놔야겠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 완막은 아닌데 이 한길심 시티가 되기는 돼요. 딱 유일하게 여기 지을 수 있거든요. 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실수인 것 같아요. 유일하게 한길심 시티가 됩니다.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 어차피 지어봤자 이렇게 링이 빠져나와가지고 의미 없고 한 개는 돼요. 자, 근데 뭐 한 개를 이제 한 개 싫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다 지으면 뭐 그럭저럭 할 수는 있겠죠. 그 한시처럼. 근데 저는 여기 아니고 한 여기 이 작은 이 틈 바로 옆 여기 짓고 포즈 여기 짓고 게이트 여기 짓고 이러면 이제 드라곤 여기로 지나가시거든요. 드라곤 여기로 지나가지고 캐논은 뭐 처음에는 여기 두 개 지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 난 꼭 포지가 빨리 깨지는 게 싫다 하면 여기다 지어도 됩니다. 왜냐 이 파일런 및 포지 위는 아 캐논 위는 이렇게 드라곤이 지나가집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네 개 쭉 지어도 괜찮아요. 처음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히드라에 깨질 위험이 높아가지고 웬만하면 이 밑에 짓는 게 낫죠.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싫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곤 갇히게 되는 심시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싫으면 제가 말했던 대로 여기다 파일런 짓는 게 하나의 뭐 좀 쉬운 심시티가 되겠죠.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쪽. 근데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캐논을 이렇게 붙여 지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죠. 어쨌든 저는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여기 이게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앞줄에 여러 개 지어지는 좀 좋아가지고 어쨌든 뭐 심시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그리고 캐논 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캐논 러시 하기 좀 힘들게 해놓은 것 같아요. 다 공간이 조금 남거든요. 항상 보면 여기도 여기 못 짓게 만들었어요. 딱 보면. 그래서 막 하려면 뭐 여기 짓고
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, 이러면 공간이 많아가지고 드론이 잘 넘어와서, 제 생각에 이거는 일부러 캐논러시 하기 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약간씩 공간 안 나게 만들었거든요. 그리고 질럿은 막 한길 그게 없어가지고 다 이 양쪽에서 때릴 수 있어가지고 질럿 두 기가 들어와서 막는 거 아니면 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그 대신 이제 본진 찌르기 할 때는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 볼 여지는 있습니다. 그래서 폴리 뭐 이런 맵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전진 건물. 전진 건물은 센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물론 뭐 3시, 6시, 9시, 12시 다 지어집니다. 뭐 센터 지어지고요. 그래서 뭐 투원 같은 데랑 똑같아요. 여기는 폴리랑 똑같다고 봐도 되고. 그래서 전진 건물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. 자, 러쉬 거리 같은 경우도 되게 평범해요. 가로 세로 거리 거의 똑같고요. 사실상 똑같고요. 30초 한 프로브로 했을 때 한 30초 나오고, 대각은 한 40초 가까이 나와서 대각은 확실히 멀어요. 그래서 아, 근데 이게 가로가 약간, 이거 최단 거리 이용하면 가로가 약간 빠른 것 같긴 하던데. 그 어쨌든 저글링 막으려면 가로 세로는 한 5초 정도 일찍 지어야 돼요. 그 저글링 생산되기 5초 정도 전에 지어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고. 그리고 대각 같은 경우는 저글링 나오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지어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각은 아까 말했던 뭐였죠? 메타버스였나? 그 대각이면 13렉 14 캐논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, 가로 세로도 웬만하면 13렉 13 캐논 하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. 좀 뭐 최적화 차이 때문에 좀 막기 힘들겠다 싶으면 프로브로 약간 시간 벌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, 그 다음 뭐 이 맵 범위어의 특성은 그냥 무난한 맵이에요. 이 맵은 3멀티 지키기도 뭐 나름 용이하고, 특히 뭐 테란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멀티의 자원도 적당히 있고, 여기 중립 멀티 이런 것도 뭐 자원 적당히 있고, 막기도 좀 편하고, 파일런 두 개로 막깁니다. 뭐 그리고 이 언덕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개인적으로는 좀 테란전이 좀 빡셀 것 같아요. 테란전에 이제 테란이 여기 언덕 탱크도 놔둘 수 있고, 막 수비하기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. 그리고 요 세 번째 멀티 같은 경우는 벌처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, 뭐 저그전은 좀 잘 모르겠네요. 저그전은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. 그냥 봤을 때 맵 자체가 되게 무난해요. 일단 막 대단히 뭐 특이한 지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언덕도 그냥 이렇게 하나, 길마다 하나씩 밖에 없어가지고 뭐 테란 타이밍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. 다음 미네랄 채취도 굳이 그냥 따로 설명 안 할게요. 그 폴리 라르고랑 거의 같아요. 그 이 밑에 거가 그나마 미네랄이 좀 잘 캔다는 거 정도. 그래서 라르고 미네랄 캐는 거랑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그거죠. 폴리 같은 데랑 다르게 이제 위에서 캐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죠.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 미네랄이 좀 잘 캐요. 이거 이클이랑 같아요. 이클 아니면 라르고 7시, 이거는 라르고 7시랑 같고, 요거는 이클 다 7시랑 같고. 뭐 그 외에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신맵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